네, 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최근 제약업계가 또다시 리베이트 이슈로 시끄럽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금품 전달은 물론이고 게임 심부름 등 노예 수준의 감성 영업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악해 했습니다. 결국 제약업계에 불어닥친 사정 한파, 심상치 않은 모습인데요. 검찰과 국세청, 경찰 등이 제약사는 물론이고 제약단체, 유통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을 본다면 리베이트 근절책의 효과는 과연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특히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죠. 바로 금품을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의사도 처벌을 받는 리베이트 쌍벌제. 여기에 또 리베이트가 두 차례 적발되면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사건은 여전한 겁니다. 특히 제약업체들은 윤리 경영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이처럼 지속되는 사건에 결국 윤리 경영 방침이 단순히 보여지기식 쇼가 아니었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약사들이 억울함을 토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안들이 뒤늦게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윤리 경영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제약사의 일탈을 여전히 전체 산업의 관행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제약산업의 오랜 악몽인 리베이트, 과연 근절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선 이 만들기 쉬운 복제약을 내놓고 판촉 영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산업 자체를 뒤바꿔야 한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앞으로는 R&D를 통한 신약 개발과 의약품 품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샤인법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법은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약기업이 의료기관 등 거래처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선순환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